세 명이서 하니까 너무 좋은데요? 색깔도 이렇게 다 어울리고. 자, 좋습니다. 다음 질문 가시죠. 하나, 둘, 셋. 어? X였어! 일부러 X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게 정말 고민이 되긴 하는데, 네. 내시경을 받아야 된다는 면에서 같이 받으면 굉장히 편하고 좋죠. 편하고 좋은데, 저희 이제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은 서로 해야 되는 간격이 다릅니다. 아, 이제 처음 이제 내시경 받아보시는 분은 한 번에 하면 좋지만, 대장내시경 학회에서 권고하는 이제 대장내시경 간격이랑 심지어 홀수 짝수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실 때는 같이 하면 좋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내시경 의사가 언제 하면 좋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약간 일정이 틀어질 수도 있다면 어차피 대장은 네. 정상이면 5년 간격으로 하면 되고 위는 2년 간격으로 하면 되니까 굳이 같이 할 필요 없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셨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같이 하면 훨씬 좋은 점이 많으니까 네. 같이 하면 좋다 이런 측면인데 자 우리 저하고 네. 의견이 동일하시 우리 박원장님한테 에이 안봐 사랑해요 이 세상 슬픔까지도 원장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보면 한번 수면할 때 위내장내시경 같이 하는 게 타임도 많이 세이브가 되고 환자의 편리성 부분에서도 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위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2년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위 질환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펌을 조금 빨리 하시는 분들 네. 간격을 좀 짧게 하시는 네. 게 좋다는 네. 얘기죠.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위내시경을 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대장학문 외과에서 대장내시경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오히려 내과보다는 전문으로 네. 저희 이제 학문외과에 오셔서 대장내시경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일부 학문외과 의사들은 위내시경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같이 하라고 얘기 잘 안 하시니까 보통은 같이 잘 안 하시지만 저는 위내시경 경험이 훨씬 더 많거든요. 대장이 2만 명 정도 했고 위는 3만 명 정도 했으니까 어쨌든 의사가 위내시경까지 같이 하는 의사라면 저는 대장내시경 할 때 위내시경도 같이 하는 게 훨씬 좋다. 1번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네. 두 번째 투여되는 진정 내시경 양이 작기 때문에 좋고요. 세 번째 시간적으로도 장점이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그 한 개만 하면 예를 들면 출혈이 생기는데 대장 쪽에 문제인지 위가 문제인지 확인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것 같고요. 고소로 치면 일타쌍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득이 돼서 오로 바꾸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장편의학과는 위내시경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